아, 저기 잠깐만. 네,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바쁜가 보네. 그냥 가야겠다. 기다리자. 아,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 조금만 고민할게요. 조금만 한 20분 정도? 이거는 얘 성격을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냥 가라고 할 걸? 얌전히 기다리는 게 좋을 걸? 제가 약간 그 낯을 좀 가리고 그래. 그런 애한테 그냥 바쁜가 보네 그냥 가야겠다 하면은 얘 성격에 뭐 붙잡겠니? 아직 하트 세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직 그냥 서먹서먹한 사이니까 기다려야지. 어? 나 돌아다닐 수 있나? 아, 안 돌아다녀지네. 다 됐다. 미안. 이거는 끝내놓으려고. 그렇지. 하던 거 끝내면 되지. 뭐. 우와, 나 여기 들어왔어. 뭐하니? 내가 구경해도 되니? 뭐 하는지 물어보자. 방을 좀 꾸며주자. 이런 거 건들면 좀 싫어할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거 뭐야? 나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야. 프로 게이머라고 읽을 뻔했어. 아, 프리랜서야? 우와. 그래서 밤 늦게 돌아다니는구나. 프로그래머야? 우와. 시골에서 신기하다. 농사 안 짓고. 쌤한테서 메시지가 왔네. 놀러 가자는 것 같은데. 아, 오늘은 진짜 밖에 나가기 싫어. 어머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 왔구나. 네. 세바찬,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 근데 아까 가게에서 에비게일을 봤어. 널 만나고 싶대. 에비게일이요? 에비게일? 누구야? 그 보라색 머리인 것 같은데. 나 일한다고 말했어? 어쨌든 만날 거래. 뭐지? 하, 왜 다들 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마루가 의료원에서 일할 때는 아무도 안 건드리잖아. 나는 하루 종일 놀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니? 어떡하냐? 삶의 목표에 대해 물어보자. 왜 친구랑 놀지 않는지 물어보자. 넌 뭐가 되고 싶니, 이거랑? 왜안 나가는 거야? 이거잖아. 목표에 대해 물어보자. 넌 뭐가 되고 싶은데? 저축을 해서 여기를 떠날 거야. 뭐? 떠난다고? 우리 같이 도시에서 살까? 아마 도시 같은 곳으로 가겠지. 그렇구나,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하는구나. 대학 진학을 한다면 한 6군데 정도 갈수 있겠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치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너도 알잖아. 알잖아. 그리고 나는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컴퓨터 뒤에 숨어 있는 게더 편해. 그렇구나. 다시 일을 해야지. 이거 내일까지 끝내야 돼. 알았어. 갈게. 방을 꾸며주자. 이런 것도 궁금하다. 세이브 하면은 이거. 우와, 나 이제 막 그냥 들어올 수 있다. 뒤적뒤적. 안 눌러지네. 이쪽 와서 눌러야 되나? 스캔 중. 찡. 내가 뭐한 거지?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 참, 쪼매나게 생겨가지고, 참. 웃기네, 웃겨. 뭐야, 뭐야. 미안. 말도 할수 있나 봐. 안녕. 이제 여기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요. 여기 들어가도 되나요?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졸립지? 아유. 에비게일. 자기 허락도 없이, 약속을 엄마가 대신 잡아서 그런가? 좀 약간. 신기하네. 우와. 오늘 나뭐 할라 그랬더라? 저는 맞아요. 석탄이 없어서. 오늘 너무나 뜻깊은 하루였어. 행복하다.
행복해. 프로그래머래. 51층. 철이 많은데? 야, 이 자식 이거 아무 소리도 없이 다가오네 이제. 핫! 석탄 모으려면은 여기 말고 딴 거 가는 게 좋나? 철은 많아요 이제. 쟤네가 석탄 덩어리야. 자꾸자꾸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파밍을 하면 될까요? 아! 아! 아 뭐야? 오 많이 무서운데? 둘, 셋,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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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우와! 우와, 대박. 이게 한 번씩 이러는 것 같아. 오, 뭐야. 가방이다. 가방이야. 가방. 끝났다. 오! 감사합니다. 석탄이 필요했어요. 근데 철도 뭐 지나치기가 좀 아쉽지? 철도 좋으니까. 아 잠깐만 잠시만요. 보니까 호감도 몇 개일 때 몇 시에 가면은 이벤트가 열리는지 그런 게 있네요. 그 맞춰서 가야 되나? 그냥 가면은 안 그렇네. 그냥 가면은 안 생길 수도 있겠다. 아 잠깐만. 얘들아 등이 너무 따가워. 오 얼어붙은 눈물. 내가 걷는 소리구나 이거. 어? 헐. 이거 이 잡스러운 거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진짜 조금 차요. 그래도 공짜니까 좋은 거 같긴 한데. 몇 시쯤 됐니 근데? 5시 반. 허허. 제가요, 석탄을 찾고 있습니다. 15개 먹었네요. 석탄 많이 나오는 층이 따로 있나? 돌이 이 돌인가? 아니네. 랜덤인가 그냥? 석탄을 먹었던 것 같은데 돌 캐서. 55층 열렸다. 안녕? 너가 템을 되게 좋은 걸 주더라. 왜 이렇게 많이 밀리죠? 찹찹? 저쪽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 못 먹지, 템. 찹? 어, 위험한데? 한 이만큼 끌고 와서 죽여야겠는데? 오.
태양 정수. 뭐 없네요. 56층. 부금이 생겼어. 여기까지 괜히 내려왔나? 55층인데 이제 그만 갈까요? 체력도 없고 해서 6층만 좀 탐험하다 가는 걸로. 됐네요. 돌아가겠습니다. 50층부터 철이 되게 많아. 근데 석탄은 생각이 안 나네. 와, 이벤트 하나 봤다. 어허허. 아,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 이벤트도 보고 싶네. 제가 그 엘리엇도 좀 궁금하고요. 그 어딨니? 알렉스도 좀 궁금합니다. 자, 알렉스 검색해봅니다. 이 친구는 완벽한 아침 식사 이런 건 다 요리인 것 같고, 자수정 살구, 아쿠아마린, 튀긴 계란이나 빵 제외를 한 모든 요리? 모든 요리? 요리는 근데 내가 못해서. 맞아, 어떤 분이 와인이 꿀이라고 하셨어. 근데 와인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옥수수를 좋아하네. 옥수수. 근데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은 내가 못 주네. 젤리도 좋아합니다. 블랙베리 젤리. 마요네즈. 마요네즈 좋아하는구나. 그렇네요. 아이, 이 게임이 또 더 재밌네. 좋아 좋아. 잠깐만. 이벤트 궁금하다 벌써. 아, 맞아. 와인은 아직 제가 갖고 있는 걸로는 못하나 봐요. 보물을 수집하는 동안 물고기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낚시바늘. 그래? 아, 그 상자칸 하는 동안 물고기가 도망을 못 가는구나. 와인 그거는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마요네즈 좋아한다고 하니까. 안녕, 별보니?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뭔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혹시 부모님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오, 이거 뭔가 잡초가 더 많아진 것 같아. 계속 그 베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보관도 더 못할 것 같고. 어? 뭐야? 오늘 이거 안 했나 내가? 여기 넣을 만한 게 마요네즈, 철. 철 어딨죠? 철 좀 녹이고. 동계 6개, 5개. 석영 이런 거 넣어주고요. 너 홉 좋아하니 혹시? 어? 홉 젓갈? 뭐야? 젓갈이면 그 절임을 말하는 걸까? 야채로 피클을. 이게 젓갈이의 이 뜻인가? 근데 나무도 좀 많아야 되는데 절임통도 한번 해보는 걸로.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들어갈 데가 없네. 붉은 버섯. 뺄 거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도구를 어디 딴 데 넣어놓을까봐. 물 조리개는 어디 갔죠? 물 주는 거 여기 있었나요? 아, 여기 있네요. 이거 넣고. 수액. 저쪽에 슬라임. 죄송합니다. 요거 막 날개까지 넣고. 이거 홉은 저쪽에. 와, 나
칸이 다 까득까득이야. 그나마 여기가 넣을 만한 것 같다. 도끼, 도끼, 도끼. 안 모아지는 것 같죠? 건초가? 가득 차서 그런가 봐. 그럼 베어봤자입니다. 오, 맞네. 안녕? 여기 해서 계속 이렇게 리필을 해주고. 야, 나와봐. 아, 나 이거 리필 못 해주네? 아이씨. 내일 해줄게. 내일 아침에 해줄게. 얘 맥주도 안 좋아하나? 어, 맥주 좋아한다. 아, 아니야. 이상한 어떤 아저씨야. 어, 무서워. 어? 아니, 웬 숲의 요정이 찾아왔네? 어, 설마 우리 옥수수 키워주나요? 우와, 우와. 자라나라, 뾰로롱. 우와. 우와, 우렁각시. 크흐. 우렁각시로구만. 자는 동안 편지가 왔네요. 우와! 하니 수확이 수확이 된단 말이오. 오호, 엄청나군. 와, 옥수수 좋다. 크, 옥수수네. 농사는 옥수수야. 홉도 뜯고 편지를 봐야 하는데요. 오잇 오잇. 전 토양의 알칼리성과 작물의 당도에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자면 당신의 농장에서 나는 신선한 멜론. 멜론 좋습니다. 멜론이 있습니다. 멜론. 어, 옥수수. 크, 좋은데. 홉이 좀 많이 모였어. 요만큼 팔고요. 어, 요것만 팔죠. 물을 줘야 합니다. 여기다가 넣어놨죠? 여기 있네요. 토고불 아니었어? 토고불? 뭐 안 자라? 뭐야? 아,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지? 아, 뭔 비료 이런 거 맞아. 안 뿌렸다. 지금 이 상태로는 못 주고, 성장 촉진제, 이거는 되는데. 보습 토양? 밤새 물이 마르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 돌 가지고 만드는 거네요. 돌이요? 돌도 그리 많지 않네요, 저. 두 개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찹, 찹. 얘 풀어주자. 계란이 밀리네. 이거 봐, 얘네가 이렇게 나와서 풀을 뜯어 먹어요. 소미 어딨니? 여기 없니? 잠깐만요. 오늘 그럼 멜론 배달을 하고.
포도 한 두 개만 챙기고 낚시나 할까? 이거 들고 가서 맞아 건초 맞아 건초도 챙겨주고 아 여기 있네 내 돌 돌이 저기 있네 아 우성 넣어놓자 토요일 이거 팔라고 뺀 거니? 빡빡 아이고 애들이 잘 먹는다 됐습니다 마요네즈 저 들고 다닐까요? 마요네즈 왠지 아이스크림 거기 장사하고 있을 것 같은데? 벌레 고기 벌레 고기도 별로 없어 이제 누구지? 누구야? 뭐 날아갔는데? 나 봤다 이거 버스는 언제 탈 수 있는 거니? 안 타집니다 저거 타고 어디 갈 수 있는 것 같던데? 다른 분 그 영상 제목에서 본 것 같아 아이스크림 알바 이름이 아 알렉스 맞나? 맞아 헉, 나 버린 줄? 내 마요네즈 버릴 뻔 바다에도 한 번씩 나오던데? 마요네즈 좋아한다 어? 아직 장사를 안 해 여름 기간에 좀 바짝 노려야 되네요 이 친구는 어 여기 있다 안녕 마요네즈야 우와 볼까? 아 아직 뭐 이번 주에 두 개 줬네요 그분은 마요네즈 안 좋아하나? 여기 사는 애 있잖아요 이름 엘리엇인가? 나도 모르게 외우고 있어 엘리엇이라는 친구도 통발 확인 좀 특이한 거 좀 잡혀라 어 나이스 우와 오 완전 다 특이해 오 호이 아이 미끼 미끼 좀 내릴게요 아 멜론 배달 가야 된다 아 이런 젠장 드미트리에게 멜론을 가져다 주세요 살짝만 하고 바로 갈게요 근데 그 아저씨도 저녁쯤에 집에 들어오던데 어디 나가 있다가 참치 집을 확장시키고 회를 막 갖다 바치고 싶은데 지금 돈 되는 게 없어서 낚시 말고는 옥수수라도 계속 팔아야 돼 나무도 해야 된다 무슨 뭐 잼통 같은 거 만들려면 나무도 해야 돼 잼통은 하지 말자 아직 젤리 아 젤리구나 잼인가? 젤리야